잠실 경기는 8대 4 두산베어스의 승리로 종료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뭐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고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힘든 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기아 선발진이 붕괴가 됐었고 부상 선수가 많이 나오면서 좀 힘든 시즌이었는데 1위 자리를 고수하면서 1위를 했네요. 끌어당긴 타구! 을로스 잡고! 이렇게 오늘 경기는 SSG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아 타이거스가 7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24년 정규 시즌 우승팀은 기아 타이거스였습니다. 새로운 감독이 이렇게 시즌 초부터 팀을 이끌었고 김도영 선수의 괴물같은 활약, 팀들, 팀원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좀 즐기면서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전략적인 운영이 가능한 그러한 상태의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예. 사실 뭐 홈에서는 허락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SSG는 본인들은 허락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제 다른 구장의 경기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기아가 우승을 이곳에서 확정을 짓게 됐는데요. 이전까지 뭐 여러분 모두 아시겠습니다만 타이거스는 단 한 번도 코리안 시리즈에서 시리즈를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80승에 가장 먼저 선착을 했고요. 우승 확률이 94.7%. 19번의 팀 중에 18번이 지금 우승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유리한 상황에 지금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저는 정규 시즌 우승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많이 했고요. 선수단이 뭐 캠프에서부터 최상의 조건에서 이 야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의 정규 시즌 우승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 부산에서 가서 한국시리즈 때 좋은 모습 보여드립시다. 알겠습니까? 네! 하나 둘 셋 하면 배치기 알았습니까? 네! 하나 둘 셋! 네! 소름이 돋네요. 예. 배치기 혹은 팬들이 두루치기라고 또 하는 이 세레머니가 오늘 준비한 세레머니라고 합니다. 아, 전 제가 우승한 것도 아닌데 제가 기분이 되게 좋네요. 옛날 생각도 나고. 저도 정규 시즌 우승을 이제 한번 해봤거든요. 현대 시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결국 뭐 이보모 감독을 선택을 하면서 저는 이보모 감독의 형님 리더십이 제대로 통한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진짜 선수들이 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